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기뻐 뛰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서로 다 같이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서론에 시험 들지 말고 본론 신앙인이 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다양한 구호들이 넘쳐나지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구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된 오세훈 이 시장은 준비된 미래라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쳤지요. 자신이 준비된 서울 전문가다. 서울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를 펼쳐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서구청 구청장 당선자 이 김태우 당선인의 구호가 재미있어요.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 화곡도 마곡으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 발전이 덜 된 지역을 그래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제가 20년 동안 화곡동에 살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골목길 그대로 있어요. 그 변화가 없으니까 화곡도 마곡으로 그렇게 아마 구호를 외친 것 같습니다. 선거 구호들을 보면 그 대상들이 잘 나타나 있죠.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다 그런 선거 구호가 있었습니다. 비단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나 행사 이런 등등 이런 행사들을 보면 전부 다 구호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구호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주를 위하여.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주를 위하여. 그게 신앙생활의 구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 사느냐? 오직 주를 위하여. 이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평소 때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영생 얻은 자에는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시작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끝나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종착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이라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있는데 그 방향이 바로 오직 주를 위한 삶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평소 때 해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산다. 그것만큼 값진 삶이 어디 있어요?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절대 생명 다하는 그날 죽음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평생에 올인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자, 세상의 불신자들은 전부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이죠. 뭐든지 자기 중심. 창세기 6장 오직 자나깨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자기 이름, 성공 중심. 그를 위해 살지만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완전히 주어가 바뀝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지금 본당을 위한 이 모든 성도님들의 라스트 천, 이것도 오직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생색, 흉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당 헌당은 2023년 237 이 선교 원년을 앞두고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자. 여기 힘을 가지고 이제는 237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면 우리는 마음껏 이제 237나 5천 종족을 향해서 모든 영적인 이 재성적 화력을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드리신 게 모든 다 생명 살리는 선교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전부가 다 뭐예요? 선교, 선교. 부활 성천 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땅 끝까지 모든 적으로 만민에게 선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에 올인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오직 주를 위한 삶은 한마디로 딱 무슨 말입니까? 그게 주를 위한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초점 맞춘 삶.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여기 맞춘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 되고, 여기 못 맞춘 사람은 대통령을 했든 재벌을 했든 무엇을 했든 실패한 사람이고, 간단한 진단이에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런 미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원리스가 돼야 돼요. 원리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원리스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세, 원리스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적 자세,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계 전 성도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라, 생명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완전 소통하고,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차원에서 절대 복음 체질 돼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2, 3, 5, 5천 정도 아무나 떠드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가 원리스가 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완전히 원리스가 되었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2, 3, 7 품는 영적 그릇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원내서가 되지 못하는, 원내서가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2절 이후에 보면 왜 그렇게 원내서 되지 못했냐, 뭐 음식 문제, 이 음식 문제하고 날, 날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당시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당시 로마 교회 안은 유대 배경을 지닌 성도가 있었고 헬라 배경을 지닌 성도가 있었어요. 완전히 문화가 다른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믿지만은 아직도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던 율법적 사고를 딱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들은 율법이 정한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함부로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부정한 음식, 이 정한 음식, 이걸 계속 구별을 해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비록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긴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어. 안식일,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러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조상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이 안식 지키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모든 이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이다,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하나 있었어요. 할례 문제. 초대교회의 이 보통 뜨거운 감정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이들 생각 속에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그건 못 받아,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 그런데 이와는 달리 헬라 이 문화 배경 가진 이방인들은 유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뭐요? 서로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판단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훈련을 얼마 받지 못한 분들, 영적으로 보면요 어린아이 같지요. 말하는 게 또 분별력도 없어요.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멀쩡하게 나이는 많지만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훈련도 안 받았지, 이런 뭐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막 고집 피우면서 하는데 그 분별이 없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그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 이해해 주라, 격려해 주라.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음식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습과 의식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문제들을 가르쳐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아디아포라 이 음식 문제 이런 육신적인 이런 서론 가지고 경쟁하는 건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라. 성경에 없지 않냐? 하라 하지 마라가 정확하게 나오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지금 시대에 많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술, 담배죠. 술, 담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사 문제도 제사 음식도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제사는 귀신의 방귀쯤 하지 마라. 그런데 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 절 안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명절을 보여가지고 이제 제사 드린다고 드려도 자기들은 드려도 말도 안 드리고 앉아있으면 뭐 아무도 안 하지요. 그런데 뭐 가족들도 예수 믿으니까 인정하고 그냥 그런데 그 다음에 모여서 그 식사할까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이 제사 진행을 하고 음식들 막 소를 잡고 막 짐승들 잡아갖고 제사 진행을 나오고 그 시장에 팔아요. 팔면 음식 엄청 싸요. 제사 지난 음식은 싸다고 고기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그 고기를 사가 먹는단 말이요. 제사 지내는 음식이 싸니까 먹었다. 이방인들이 저 제사 안 지내는 것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저 제사에 음식을 먹는다라고 흉을 만나게 볼 때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알아들으세요? 그건 바울도 먹었어요. 먹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 기독교인들이 저거 제사 우리가 제사를 저걸 먹네라고 보면 덕이 안 된다네. 그 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한 대로 음식을 먹는다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불신자 가족들이라도 너는 제사도 안 드리면 제사 없이 먹냐? 음식은 아무 상관없어. 구원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 생명 살리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관점.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이 있죠.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목사들도 예배 끝나가면 한 대 삽니다.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 고신에 교수로 와가지고 마당에서 강의 끝나고 담배 피우니까 이 가만 보고 있다가 학생 놀래가지고 학생들이 놀래버렸어요. 아유 저 교수가 신학 교수님 담배를 피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 방에서 피우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 고신이야 뭐 한국 최고의 보수, 세계 최고의 이 보수 교수들이거든요. 덕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그래요. 그러면 혼자서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술, 담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머리질 이유가 없어요.
이 초대 이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교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방이라고 앉아가지고 담뱃대 긴 거 물고냐 막 방이 그냥 연기가 자욱하지. 가난하기 그지없으면서 술은 계속 마시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술 담배 끊어야 가난에 물러가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몸은 보이자 이래서 술 담배 못하게 한 거죠. 그 초대에 오면 담뱃대 다 끄고 전부 앉아 있어요. 기축한 등들이 다 꼽아놓고 전부 교회 앉아 있다고 초대 교회 사진들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죄로 물러가서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느껴요. 비판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서먹서먹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나왔다가 이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자꾸 멀어져. 아직 은혜도 못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복음의 진수도 못 들었는데 이 초대교회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 긁어서 나왔는데 오니까 이게 이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스러워. 교회 안 나가지죠. 가기 싫지요. 부담되지요. 그 제가 심지어 이 본당 지으면서요, 저기 저 본당 끝에 하다가 건축 위원들이 그랬어요. 흡연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피우려면 실컷 피우라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저 김학영 선교사 저건 맨날 하면이 저거 담배 피우냐? 그 정도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아 그건 좀 별로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안 한 건데 그렇게 그 뭐 하려면 해라 그 밖에서. 그것이 그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되고 그 뭐 꽂혀도 못 참거든요. 예 파축을 하고 와서. 시험 들게 해주지 마라. 제가 이 새가족들 이 교육자들의 보고서를 보면요, 교회 시험 들었어. 어디 시험 듭니까? 주로 전도회 구역. 그 오래된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런 남자들도 있고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 중요합니다. 무조건 품어줘야 돼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떠들건 떠들도록 놔두라고. 그냥 시간 지나면 지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시험 들은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이 구역 같은 데 가면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그 이 지금 이 집 떠났다 또는 탕자잖아요. 그걸 다 품어줘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가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을 내가 비판해. 내가 안 맞다고. 내 수준에 뒤떨어진다고.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오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영적 의사다. 나에게 오는 자 다 병든 자들이다. 그래, 병든 자.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단 한 분도 빠짐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랑받아야 될 사람. 사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로마의 강점을 들었는데 요 로마의 강점이 뭐냐? 관용이라 그랬죠. 관용. 이 관용이란 말은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지요.
이 로마는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어요. 폐쇄적인 정책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 자신들이 장악해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똑딱하면 왕까지 있어도 왕. 아니 자기들이 정미에서 온 민족인데 그 민족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하면 그 사람은 왕까지 세운 로마. 그 정도로 개방적인 체제였어요. 로마가. 이것이 로마를 강력적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다 막 그게 막 다 단민족들 그 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이민 와가지고 그 다 왕 다 대 거의 다 그렇게 대통령 되고 다 위에 높이 아무나 수용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적 포용력이에요. 2, 3천 나라 5천 종족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돼야 돼요. 당장 지금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 품어야 됩니다. 다 지금 와 있는 우리 교회 와 있는 자 그들이 얼마나 문화가 다르고 사람 환경이 달라서 갈등이 많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2, 3천 나라 5천 종 살려준 중요한 자원이라니까요.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들 한 명이라도 시험 들어가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만 받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자기 민족 살리는 제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내주셨다. 그래서 훈련식에서 우리가 어때요? 재파송, 역파송하는 인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계 전 성도는 오늘 이 시간부터 모두를 품는 완전 복음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발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증거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말합니다. 13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이 기본. 비판하지 않는 것.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어느 교육자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서로 부딪힐 것, 그칠 것. 이걸 아예 두지를 마라. 비판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거 다 두지를 마라. 마치 어린아이 앞에 뭐요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치우듯이 영적으로 서로 시험들 이런 아직 하지를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론에 매지 말고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전제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의와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요? 의에 관한 문제. 의. 의와 그래서 의와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의 어떤 정의의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로마서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 하나님 의예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24시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거 의예요. 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그러자 평강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막 편안. 그래서 기독교인들 표정이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 믿습니까? 말 안 해도 보석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 의와 평강, 평강. 그게 회복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요. 평강. 그 예수님 평안하뇨. 평강.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는 절대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말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이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절대 평안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에 대해 됩니다. 절대 평안. 그 장로회가 모였다 평안하고 뭐 우리 권사들 모였다 우리 구역이 모였다 전도회가 모였다 일단 모여 평안하고 교회 나왔다 이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아멘. 셋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뭐요? 평강과 뭐요? 희락이라 그래요. 희락. 희락. 희락이 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뻘리자 기뻘락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무슨 직분을 맡아서 하든지 기쁨이 없으면 그 가짜예요. 평강이 없으면 그 가짜라고. 그거 전부 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의로 무슨 고집 있고 주장이 의해서요 기쁨의 공동체인데 구원받은 자들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뭐 거기서 뛰어나려고 설치입니까? 거기 기쁨 없지요. 경쟁하니까. 갈등하니까.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봐요? 기쁨의 공동체 아닙니다. 싸우는 공동체 봅니다. 한국교회 다 싸웁니다. 지금. 전부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사단 난장판입니다. 서로 기득권 잡으려고 서로 잘할 사람하고 서로 파워 행세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그 불신자들 교회는 다 싸우는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강서구만 해도 싸우가 풍지박산된 교회 많아요. 건축하다 다 자빠지버리 다 무너지고 건축할 때 사단이 막 집중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건축위원장 위원들 막 서로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이러다가 다 깨져버려요. 다 박살나버려요. 사단이 난장판 쳐봅니다. 몰라요 그거를. 지 주장하다 보니까 어디 되는지 몰라요. 지가 사단에게 이용당한지도 몰라요. 가문 대대로 망하죠 그런 거 다. 제가 한두 번 봤습니까? 싸우는 곳. 자, 그런 말들을 왜 합니까? 한국교회 제공했기 때문에. 뭐,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런 거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강력하게 싸우던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난 싸우잖아요. 미안합니다. 저하고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과 싸웁니다. 강력하게 싸웁니다. 사람도 어리석어서 몰라요. 사단에게 이용당한지도 모른다니까 이용당하면서 너 지가 잘한 줄 알아. 사도 바울은요 본문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전부 다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서론. 사단이 준 작품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이 빠져. 창세기 물질 중심. 물질 중심 맴몰대가 돈이 얼마 돈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복음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가치관하고요 그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용을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서로 피튀기 싸웁니다. 세상 성공 중심에 휩쓸려가지고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뭐요? 하나님 사업 생명 살리는 일 이 하나님 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무슨 성교 전도합니까? 힘이 없는데 서로 싸우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도총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도 싸우는 교회도 보면 전부 다 서론 가지고 싸워요. 피튀기서 몇 개의 지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다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 지금. 복음 하면서 그런다니까. 이게 사단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 교회는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서론 인생 삶에 서론 가지고 서론에 맨날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 살면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아요.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아이 그럼 인간들 꼬라지 보시라 하나님을 아닙니다. 그거 다 틀린 신앙이에요. 제가 체험한 거 그래요. 제가 평기도 생활하면서 장로까지 하면서 미안합니다. 수영록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절 다 좋아했어요. 희한해. 할머니들 손 꽉 잡고. 내가 어떤 사회인지 알겠까?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동기, 목적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을 사는데 방향 맞춤 거리 됩니다. 그 얼마나 행복해요. 영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면 영적 이 영향력이 지역 사회로 237 나라로 모두 5천 종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교회가 복음 공동체 의와 희락과 이 화평에 이 그야말로 공동체가 안 돼요. 뭔 237 5천 떠듭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너 교회나 잘해. 비웃지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공동체로 서는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그랬어요. 본질은 일치하고 비본질은 자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본론의 승부를 걸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서론에 매여가지고 영적 본질을 놓치는가.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사단이 박수치는 일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서로 되어 세워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이 안도현 시인.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예요. 여기 보면요 아주 짧은데요. 연탄재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이게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나? 이 한 시로 연탄재 시인이라고 그 별명이 부터 유명세를 탔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너는 오직 주를 위하여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을 살았냐? 성도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그런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불타는 열정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일심저심 지속하면서 2, 3, 7나라 5천종족 복음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하여 이 캐치프레이를 걸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예언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역민족 2, 3, 7나라를 품는 영적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며 지역민족 세계사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내게 맡긴 직분을 통하여 모든 기관 부서들이 살아나는 부흥되어지는 영적 지각분 들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